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마귀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라.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 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창조와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속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간교한 자이며 속이는 자로서 자신의 실체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람을 속인다면 그 누가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학문들이 있고 책들이 많이 있지만 마귀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알려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른다면 마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마귀에게 속아 살면서도 속은 일도 모르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된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를 할지라도 마귀를 모르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들도 마찬가지이며 신학교 교수라도 마귀에게 속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창조된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이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 여자를 속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창조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한 피조물이 마귀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었도다 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고 했고 15절에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너에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덮는 그룹은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게서 죄악이 발견된 것입니다. 16절에는 이 그룹이 죄를 지었다고 했으며 더럽게 여겨졌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17절에서는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라고 그가 타락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서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과 지혜에 있어서 완벽한 그룹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그룹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의 반란과 심판이 이사야서 14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여기 나오는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마귀의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다면 루시퍼 대신 개명성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개된 성경이 마귀의 이름을 감추고 그 대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마귀의 이름으로 바꾼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내용입니다. 15절은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아직은 지옥까지 끌어내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첫째 하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보고 옛뱀, 붉은 용, 미혹하는 자, 강교한 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귀는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단지 어떤 악한 생각이거나 악한 감정을 주는 나쁜 영향력 정도로 여기지만 마귀는 생명이 있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비라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점유하여 마귀의 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마귀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점유당하여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한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면제하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과 미혹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자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끊었던 술과 담배, 도박, 음행과 방탕 등으로 돌아가서 성도의 간증을 잃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죄를 짓고 낙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욕심을 품게 하는 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거나 방언이나 축사 등 이상한 것을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나 유행에 따라 외모를 꾸미고 남에게 자랑하려는 가시욕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도에게는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떤 영향력 정도가 아니라 막강한 조직을 갖춘 사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제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위에 말씀인 성령의 칼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마귀에게 전미당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구원받았으면 생활 가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이 다반사로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고 마귀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고 마귀의 종이 있으며 마귀가 변개한 성경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돈을 사랑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도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나 마귀에게 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준다는 목사들은 동키호테 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어느 편에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대장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